여자 배구 FA 선수들의 협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 제작했던 영상 중에 현재 FA 대상자인 고예림과 유소연 그리고 고민지 영상을 묶어보았습니다. 현재 고예림의 연봉은 2억 4천4백만 원이며 유소연은 7천만 원, 고민지는 6천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들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고민지는 1998년 4월 27일 제주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제주도에서 배구를 시작했으며 이후 6학년 때 대구 달산 초등학교로 전학 오면서 대구 1중을 거쳐 대구여고를 졸업했습니다. 그녀는 대구여고 시절 에이스 출신으로 청소년 국가대표로 활약했습니다. 2014년 태국에서 열린 U17 아시아 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적이 있으며 여기서 베스트 레프트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녀는 중학교 시절 찐찌팸이라는 모임의 멤버로 알려져 있으며 이 모임에 소속된 선수는 지민경, 도수빈, 김다인 선수입니다. 서로 학교도 다른데 어떻게 팸을 구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고민지 선수는 시크와 VIP를 맡았다고 합니다. 우리들에겐 즐겁지만 본인에겐 흑역사일 수 있으니 말조심합시다. 그녀는 2016년 드래프트에서 5순위로 기업은행으로 입단하면서 본격적인 프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171cm로 배구 선수로서는 작은 키지만 단단한 수비력과 더불어 놀라운 점프력으로 공격성이 좋은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여자 배구 공격수 중에서 키가 가장 작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점프력으로 커버하면서 180cm의 선수들과 같은 타점에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에서 1년간 활동하면서 경기에 10번 출전했지만 좋은 성적과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또한 인삼공사와의 경기에서 안정적인 수비와 스윙을 보여주었고 당시 인삼공사 선화문 감독 눈에 띄면서 인삼공사 팀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그녀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인삼공사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기업은행 시절보다 많은 출전 시간과 더불어 활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릎 부상이 찾아오면서 현재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2021 시즌에도 주전으로 활약하지 못하고 있으나 무릎 재활을 꾸준히 하면서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인삼공사는 4연승을 달리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조만간 고민지 선수의 활약도 기대해보겠습니다. 현재 그녀가 속해 있는 인삼공사는 팀내 분위기가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즐길 줄 아는 그녀는 박혜진, 정호영, 박은진과 함께 블랙펑크라는 걸그룹을 만들어 릴스를 촬영하기도 합니다. 실력이 형편없지만 그래서 더 매력적입니다. 고민지는 여자 배구 선수들 중 패션 센스가 좋기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그녀의 SNS에는 다양한 사복 패션과 더불어 일상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팔로워가 2만 명이 안 되지만 조만간 그녀의 무릎 부상이 완치되고 활약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금방 늘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녀는 배구 선수지만 해외 축구를 즐겨보며 맨유 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경기가 없을 땐 사복으로 축구 유니폼을 입습니다. 축구 유니폼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녀의 본명은 유서연이며 1999년 1월 12일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김해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아주 어릴 때 김해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배구를 시작했으며 배구명문 경희여중과 선명여고를 나온 엘리트 출신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2014년부터 청소년 국가대표로 발탁될 정도로 유망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녀의 아버지 유영도님은 대한항공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배구선수이며 어머니 김현정님 역시 성경에서 뛰었던 배구선수입니다. 배구를 하다가 사랑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태어난 게 바로 유서연입니다. 놀랍게도 오빠 역시 대학교까지 배구를 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배구선수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부모님과 오빠 모두 시타 출신인데 그녀의 포지션만 공격수입니다. 그녀는 코보TV에서 소개된 망난이라는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포지션은 나입니다. 왜 망난이인지 궁금하다면 영상 보시죠. 멤버로는 안혜진과 한수진 선수가 있으며 특히 안혜진 선수와 굉장한 절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서연과 안혜진 선수는 중학교 시절부터 청소년 국대를 같이 했고 휴가 때 서로 찾아가서 만날 정도로 친하다고 합니다. 또한 안혜진 덕분에 GS로 이적할 때 적응이 잘 됐다고 합니다. 그녀는 2016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4순위로 흥국생명에 입단했으며 주전 선수로 활약하진 못했지만 28경기에 출장해서 10득점을 기록합니다. 이후 2017년 도로공사로 이적하게 되었고 110세트를 뛰면서 21득점을 기록합니다. 바로 다음 시즌에는 108세트 82득점을 기록하면서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 19-20 시즌에는 80세트 119득점으로 성장하면서 커리어 하이를 달성합니다. 그녀는 2020년부터 GS 칼텍스로 이적했고 차상현 감독의 지지를 받으며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시즌 이후 FA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몸값이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그녀는 데뷔했던 흥국생명에서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으며 이적한 도로공사에서는 통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GS에서는 포보컵에서 김연경이 있던 흥국생명을 꺾고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우승청부사, 우승토텀 등의 별명이 생겼습니다. 물론 흥국생명에 김연경이 있었지만 쌍둥이도 있었기 때문에 김연경 선수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녀의 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유리기는 나쁜 뜻이 아니라 임명욱이 친해서 붙여준 거니까 급발진 하지 마세요. 그녀의 또 다른 별명은 아이유를 닮았기 때문에 배구계의 아이유입니다. 한때 이재영 아나운서가 붙여준 별명으로 공식 별명은 AU입니다. 아이유 같은 소리 한다고 악플 달지 마세요. 정작 유서연 선수는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별명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녀의 응원가가 아이유 노래인 걸 보면 은근히 즐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카리스마 차상현 감독님이 믿고 쓰는 유서연이라고 인터뷰를 할 정도로 신뢰도가 높습니다. 여담으로 차상현 감독의 라이브 팬미팅에서 차상현의 동생이 유서연의 팬이라고 밝힙니다. 이때 차상현 감독은 그때부터 동생과 연락을 안 한다면서 재치있게 말했습니다. 작은 농담이지만 유서연 선수를 진심으로 아낀다는 생각이 듭니다. 1994년 6월 12일 생으로 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꽤나 전학을 자주 하게 되는데 인천 함박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여중을 거쳐서 강릉여고를 나왔습니다. 그녀는 배구를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 시작한 계기는 또래보다 키가 커서입니다. 우선 키 커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좀 또래보단 컸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전학한 계기는 2012년에 벌어진 중앙여고 배구 추행 사건으로 배구팀이 흩어지게 되면서 강릉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1년 유급하면서 20살에 드래프트에 참가하게 됩니다. 하얀 피부에 외모가 뛰어난 편이라서 데뷔 후 한동안은 실력과 관계없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2013 시즌 당시에는 셀카와 외모로 기사가 쏟아졌으며 2015 시즌에는 선발 출전이 되지 않았지만 네이버 실검에 오르면서 유명세를 탑니다. 하지만 겸손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고예림은 신경 안 쓰고 몰래 좋아했습니다. 있잖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뭐 그럴 때마다 운동을 더 한다든지 그런 생각 없애려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분명한 건 고예림 덕분에 여자 배구 인기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외모 때문에 실력이 묻힌 것도 있지만 데뷔 후 신인상을 제외하고는 주전급 멤버라고 하기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16 시즌 각성하고 주전 멤버로 성장했습니다. 외모만 화제가 되어서 자극을 많이 받았으며 본인 스스로 극복하고 노력해서 이룬 결과입니다. 간혹 고예림의 실력을 비난하는 팬들도 있지만 2013년 이후 10년 동안 프로리그에서 뛰고 있으며 2021년에는 개인 통산 1500점을 달성할 정도로 꾸준하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고예림 선수는 177cm에 66kg이며 서전투 높이는 57cm입니다. 포지션은 레프트를 맡고 있으며 윙스파이커로 예전에는 공격보다는 수비에 강점을 보이는 선수였습니다. 고예림은 나무의 키를 읽는 인터뷰에서 본인은 66kg인 적이 없으며 너무 억울하다고 합니다. 저 66kg 한 번도 대본 적이 없는데 이거 바꿔주세요. 저 이렇게 안 나간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61kg입니다. 2013년 한국 프로배구 신인 드래프트 여자부에서 1라운드 2순위로 인삼공사에 입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트레이드 되기로 합의한 상태로 입단했기 때문에 곧바로 도로공사로 이적하게 됩니다. 이후 도로공사에서 5년간 뛰면서 FA 자격을 얻었고 기업은행으로 이적했다가 현재는 현대건설 소속입니다. 당시 드래프트 1위는 공윤희 선수였고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공윤희 선수는 현재 분당의 왁싱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예림의 대표적인 별명은 밀가루 공주이며 예림이 급해봐봐, 고기고씨, 밀가루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하얀 피부와 고기를 좋아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일단 이 밀가루 들어간 게 그 팬분들이 지어준 거라 그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 본인은 밀가루 공주를 가장 마음에 들어하지만 예림이 급해봐봐가 가장 땡기는 별명이긴 합니다. 예림이 급해봐봐 혹시 장이야? 별명 들지 마! 별명만큼 인기도 많은 편이며 고예림이 현대건설로 이적했을 때는 현대건설 유니폼 판매량이 약 500%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팀 황민경의 오른팔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친자매 수준의 케미를 보여줍니다. 고예림이 김혜수라면 황민경은 예림이를 애타게 부르는 아저씨 정도 되는 사이입니다. 황민경 유튜브에는 재밌는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고예림을 놀려먹는 영상입니다. 얼마나 잘 놀라고 리액션이 좋은지 계속 보게 됩니다.
맨날 당하는 것 같지만 고예림도 황민경에게 장난을 많이 친다고 합니다. 이외에는 최현지, 문정원과 절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밀가루 고예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